현장에 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라크는 어웨이 경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이제 뭐 디펜스 위주로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했고, 단지 이제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첫 게임 승기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장면을 많이 못 만들어냈고 아쉬운 그런 부분. 예, 예. 근데 뭐 이재성 선수가 한 골 때려놔서 뭐 끝나는 거였었는데. 아, 그 이재성 선수의 독실이 슛이 최영수 감독님의 독실이 슛과 자꾸 비교되고 있죠. 누가 더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재성에게 사실 더 아깝지. 아, 재성, 이재성 선수께 더 아까운 건가요? 아, 뭐 아쉬운 거는 살짝 좀 급하긴 했지만 오른발에 좀 걸려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득점은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그렇게 차내기가 사실 더 힘든 장면이었는데 축구라는 게 늘 그렇더라고. 네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약간 몸 상태가 무겁다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시차라든지 이런 부분 좀 괜찮을까요? 지금 한 이틀밖에 안 돼서. 경기하고 또 와서 시차 적응되기도 전에 이제 유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어쨌든 뭐 흥민은 흥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을 좀 더 뭔가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후반전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뭐 남태희나 황희찬이 들어가서 좀 건드려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무관중 경기다 보니까 관중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외치는 소리라든지 뭐 콜플레이 이런 것들은 뭐 소통이 굉장히 잘 되겠죠? 소통은 잘 되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가 중압감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없으니까 좀 편하게 경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홈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오히려 아쉽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뭐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경기를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지 자꾸. 끝났네요. 진짜 뭔가 이렇다 할 것도 없었다. 너무. 아, 참. 근데 요 몇 년간 한국 축구를 보면 좀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답답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축구라는 거는 막 투기 종목은 아니지만 반투기란 말이야. 막 몸싸움을 하고 막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에, 이게 이쁘게 축구를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훈련 때는 이쁘게 잘 되겠지. 훈련 때는 잘 주고받고 막 주고받고 저... 막 마무리까지 하고 막 이거 잘 돼. 경기에서 그게 힘들단 얘기야. 경기 내에서 그 이쁜 축구는 훈련용 보기 좋은 축구밖에 안 된다니까. 결국에 경기장에 들어가면 이런 축구 하는데 더티하고 비매너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축구를 이겨내기 위해서 과연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지를. 네, 안녕하십니까, 현지 특파원. 네, 꽁 특파원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경기력으로 인해서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습니다. 근데 원래 스킬이 힘들잖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우리 걸 제대로 못했다. 균형감이라든지 그래도 선수 개개인의 그런 것들은 좀 표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짧은 시간에 다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게 더 필요하잖아. 네네. 예를 들자면 조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의 기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걸 표현해내는 거니까. 네네. 가능한 건데 예를 들자면 후반전 황희찬 들어가서 기대할 때가 막 있거든. 분명히 전반전 이라크 선수를 많이 뛰어서 힘들 텐데 황희찬 선수 빠른 볼 배급함으로써 그 공간에 우리 선수 들어갈 게 아니라 희찬이만 보내놓는 거야. 그리고 1대1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희찬이의 장점은 빠르다는 건데 그 이용한 돌파를 갖다가 네다섯 번 나왔냐라고 하면 후반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네, 유독 선수들이 약간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1대1 상황이라든지 뭐 스루패스 상황 뭐 좀 자신있게 했어도 될 법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동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선수들의 의지대로 뭐 적은 거야 아니면 감독이 약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좀 하는 걸까요? 벤투 감독님 오고 난 이후부터 한 20경기 했을 텐데. 네네. 그때부터 그랬어. 아, 그러면은 감독의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라든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거네요.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측면에서 상대 수비가 3명이고 혼자 공격 들어가면 우리는 공간에 놔줘서 어쨌든 3명이 수비지만 공만 정확히 전달되면 1대1이잖아. 네네. 근데 왜 올려? 수비수자가 많은데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면 접게 되지. 그쵸. 감독님 선수들 잘 다독여서 다음 경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래, 수고. 척추 전문회사가 만든 세로골 매트리스, 바로 세로 매트리스. 진짜 허리 편한 매트리스 드디어 찾았다. 내 밑에 세로골 매트리스, 바로 세로 매트리스. 닥터 바른. 네, 안녕하세요. 꿈병지TV 형컴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 이라크전 경기가 방금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우리 축구 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좀 즐겁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저 또한 마음이 좀 무겁고요. 오늘은 좀 넋두리 아닌 좀 넋두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조차도 궁금한 내용이 많고 저조차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플레이들, 또 감독이 어떤 지시를 도대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댓글로 좀 소통을 부탁드리면 제가 댓글을 저도 같이 쓰면서 소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간에 아시아 예선을 치르면서, 최종 예선이지만 예선을 치르면서 만나게 되는 팀들이 중동 또는 한국보다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팀들하고 만나면서 일치 수비 시에 과연 감독은 어떤 지시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뚫어내라고 지시를 했을까? 라는 의문점들이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에 있어서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있죠. 자, 첫 번째, 뭐 제공권이 좋은 선수를 놓고 자 공중볼 경합을 시켜서 세컨볼을 가져가는, 그리고 밀집된 수비는 당연히 중거리 슛을 두들기면서 상대 수비를 나오게 하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사이드에서 사이드를 부시면서 사이드 크로스를 통해서 중원에서 네, 제공권 싸움을 해주는, 단순한 생각을 갖더라도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됐을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상대가 내렸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감독은 그 공략하는 지시 어떤 부분을 공략하라고 지시를 했었을까요? 이 부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거는 감독이 지시한 패턴대로 선수들이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사실 얘기하면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근접한 상황은 사이드에서 크로스 장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시도한다라는 느낌을 못 들었고, 또 한 가지, 사이드에서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1대1 상황이 나왔을 때 왜 자신 있게 1대1 돌파를 한다거나 자신 있는 크로스를 하지 않고 자꾸 돌려잡고 백패스 내지는 안정적인 플레이만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축구는 어쨌든 간에 하나가 돌파가 돼야 그 다음 선수가 나오고 조직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패스웍만으로 뚫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개인 기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개인 기술이 없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개인 기술이 있고 본인 소속팀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선수의 능력을 끌어내주는 게 감독이지 선수의 능력을 차단시키는 게 감독이 아니에요. 그럼 있던 능력마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벤투거 감독이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 점유율 축구, 이거 대한민국 선수들한테 어울리는 겁니까?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추구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전 세계 다 그냥 모든 팀들이 우리 빌드업 축구 할게 하면은 다 빌드업 축구 하겠네요? 감독이 뽑아놓은 선수들 틀 안에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전술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뽑아놓은 선수들이 가장 무엇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술로 가는 거예요. 감독은 그거를 극대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윤정환 감독님이 울산에 있을 시절, 그리고 사간도수에 있는 시절, 그 시절 때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 선이 굵은 축구를 하시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감독님, 선수 때 그 스타일을 바꾸신 것인지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그런 축구를 하셨는지 물어봤는데, 감독님도 패스 축구 하고 싶고 이쁜 축구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선수 조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뛰는 축구, 정말 빠른 축구, 강한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수들에게 최적화되고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선택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그 강인했던 색깔, 이 빨간색 유니폼이 가장 잘 어울리는 축구, 이런 축구들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경기가 끝난 뒤에 손흥민 선수 인터뷰 장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침대 축구 발언을 했죠. 네, 이라크에 시간 끄는 침대 축구 비판을 했죠. 뭐 축구에 대한 발전이 없다, 발전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다. 근데 아드보카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라크 선수들 원정에 와서, 사실 제가 이라크 국민이었고 이라크 팬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라크 선수들은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쥐가 날만 했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쥐가 나고 쓰러져 있었던 것인지, 선수들이 시간 끌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동 축구의 특색이 있다 보니까 경기 시작 전부터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경기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하는 발언들은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고 축구인이긴 하지만 오늘 승리 후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조금 더 우리 국민의 마음이 후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팀의 색깔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축구만의 강인함 그런 축구가 사라졌습니다. 벤투 감독님께 그냥 한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선수들이 색깔을 좀 찾고 개성을 찾을 수 있게 자신감을 좀 더 불어 넣어주시고 선수들을 좀 더 믿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선수들은 그 믿음에 의해서 두 배, 세 배의 자기의 능력을 펼쳐낼 수 있습니다. 벤투 감독님 선수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많이 심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나가는 그 전까지 많은 부분이 변해서 우리 국민들이 월드컵 때 또다시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입니다.